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4일 정오입니다. 요사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보고 있으면은 윈스턴 처칠이 생각이 납니다. 윈스턴 처칠이 살았던 집을 지난 6월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아주 근사한 저택입니다. 공원 안에 있는 집처럼 보입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벽에 쓰여진 글을 봤는데 어느 유명한 미국 기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처칠은 영어를 총동원해가지고 전선으로 보냈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를 총동원해가지고 전선으로 보냈다는 말은 처칠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연설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을 용기 백배하게 만들어서 전선에서 싸우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를 총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영어 어휘력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영어 자체가 풍성한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는 그렇습니다. 영어는 한때 죽었던 언어입니다. 노르망디에 있던 윌리엄 공이 1066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앵글로 색슨족을 싹 정리한 다음에는 영어는 공용어로서 죽었고 라틴어와 프랑스어가 쓰여지다가 한 300년 뒤에 다시 살아난 말이 영어입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그 영문학을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치인들이 말을 잘합니다. 글도 잘 씁니다. 그리고 영문학이 대단합니다. 이게 영국의 위대성의 뿌리죠. 그런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처칠처럼 말을 잘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또 짤막짤막합니다. 코미디언이니까 그렇죠. 독재자 푸틴이 코미디언한테 잘 걸렸습니다. 코미디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언어 구사력이 좋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연기력 또한 좋아야 합니다. 아마도 연예인 중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코미디언 아닐까요? 또 코미디언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웃기려고 농담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맹숭맹숭하게 있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순간의 예술입니다, 코미디언이. 근데 한국에서는 보니까 충청남도 출신이 코미디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가수 출신은 작곡가, 작사가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부산, 경남이 많은데 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언 출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요새 기세등등합니다. 공세를 펴서 드디어 푸틴이 사실상 패배를 시인하고 30만 명 동원령을 내린 게 지고 있다는 고백이죠. 계속 지금 젤렌스키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거부권을 뺏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오늘 아주 멋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이 하루에 한 번씩 비디오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고 경고도 하고 합니다. 징집 명령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저항하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도망가라고 했어요. Protest, fight back, run away or surrender. Protest, 저항하라. Fight back, 싸워라. Run away, 도망가라. 아니면 항복하라. 얼마나 이 단어가 근사합니까? Protest, fight back, run away, or surrender. 그러면서 당신들은 지금 속고 있다. 지금 수만 명이 죽고 다쳤지 않느냐. 뭘 더 원하나. 들고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라고 막 선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일 전에 푸틴이 30만 명 동원령을
내린 뒤에 탈출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핀란드 국경선이라든지 벨라루스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남쪽에 조지아 또는 저 멀리 카자흐스탄까지 탈출자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든지 뭐 버스편으로 가든지 비행기편으로는 저 이스탄불 쪽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산되면은 아주 푸틴은 곤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속았죠. 푸틴 말만 믿고 저거 뭐 코미디언이 다스리는 우크라이나 저거 하루 해장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푸틴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푸틴은 젤렌스키가 유대인 출신인데도 우크라이나가 파시스트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쳐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젤렌스키를 타도할 거라고 이런 망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독재자는 이렇게 하여튼 오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핀란드, 베라루스가 카자흐스탄, 조지아, 터키 뭐 이쪽 갈수 있는 대로는 다 젊은 사람들이 징집을 피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CNN 기사를 읽어보면은 내가 왜 우크라이나 사람과 싸워야 하느냐? 내 집안은 우크라이나 계통이다. 푸틴에게 속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주류입니다. 이러면 이건 망조가 된 겁니다. 푸틴이 망조가 들었어요. 최후의 카드를 뽑았는데 이게 안 먹히면은 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망할 때 푸틴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술 핵무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전술 핵무기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원자폭탄으로 한 도시를 날려버리는 그런 큰 폭발력이 센게 아니고 아주 소규모, 그러나 연대급이라든지 사단사령부 같은 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전술핵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걸 뭐 미국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그래요. 그걸 쓰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걸 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러시아를 또 미국이 보복을 한다.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참 아슬아슬합니다. 약한 푸틴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망조가 된게 인도, 중국조차도 이제는 푸틴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요새 가만 보니까 북한도 뭐 무기 판다고 그러더니 무기 안 판다면서 슬 발을 빼는 듯합니다. 또 국내 지지 기반이 흔들리죠. 그러면 30만 명 징집해가지고 이게 당장 전선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게 또 쉽지 않은 겁니다.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또 무기를 주어야 합니다. 훈련하고 무기 주고 해가지고 투입하는데 한 짧아도 1년 2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또이 사기가 떨어진 이 사람들을 보내면은 다른 군인들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죄수들을 풀어가지고 당신들 전선에서 6개월만 싸우면은 형기 면제해 준다고 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제일 중요한 지표가 전쟁이 확대되니까 달아나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죠. 우크라이나도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어느 교향악단에서 일하고 있던 두 사람의 우크라이나 연주자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인터넷으로 자기들이 지금 악기를 버리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그 사진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달아나고 있으니까 한쪽은 달아나고 한쪽으로는 사우로 돌아오고 하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던 시절하고 비슷하게 겹칩니다. 그러고 러시아가
잘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영웅적으로 싸울 때가 있어요. 1812년 나폴레옹이 60만 군대를 데리고 러시아로 쳐들어갔습니다. 모스크바도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여기서 나폴레옹이 녹아버렸습니다. 초토화 작전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모스크바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퇴각을 합니다. 퇴각할 때 매복했다가 때렸습니다. 그래서 60만 명 중에서 한 몇만 명만 살아서 돌아왔고 그게 나폴레옹의 종말입니다. 또 있죠. 1941년 히틀러가 한 200개 사단을 가지고 침공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모스크바 바로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소련군의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독소전쟁에서 나치 독일이 무너진 겁니다. 독일 군대의 그 배치를 보면은 소련 전선에 70%를 배치하고 30%를 이 서방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주전장이 독소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이 이겼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나치 독일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꺾은 러시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침략을 받았을 때는 조국 러시아를 지킨다 해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대는 침공해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1939년에 핀란드로 쳐들어갔는데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겨우 이겼습니다. 겨우 질 뻔했습니다. 그 작은 핀란드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쳐들어가가지고는 10년 동안 거기 수렁에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소련이 붕괴되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6.25 남침도 뒤에서 스탈린이 조종한 거니까 뭐 러시아군이 간접적으로 침략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련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승만의 지도하에 또 트루먼 대통령의 지원하에 버티고 그리하여 휴전선으로 다시 원대복귀 원위치 하긴 했지만은 그러는 와중에서 일본이 경제에 부응하고 대만을 지키고 독일이 재무장하고 나토가 군사동맹체로 발전하고 트루만이 작심하고 군사비를 4배를 늘려가지고 대소 군비 경쟁을 하니까 경제력이 약한 소련이 과잉 지출로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결정타를 먹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6.25 저항과 서울 올림픽으로 공산권을 무너뜨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역사라는 것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바로 1950년 한국처럼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이 항전이 푸틴을 꺾어버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푸틴을 타도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동되어 가지고 중국과 북한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이 코미디가 아닙니다. 젤렌스키의 코미디가 아니고 이건 사실 푸틴의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 코미디죠. 왜 코미디 아닙니까? 아, 유대인 출신을 파시스트라고 해가지고 쳐들어갔으니까 이 코미디가 푸틴이 진짜 코미디언입니다. 푸틴의 말로가 아마 볼만할 겁니다. 감사합니다.